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2018년 탈모 치료제 매출 순위가 언론에 소개가 돼서 그걸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은 예상대로 전통의 강호인 오리지널 약 프로페시아 아부다트가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나드, 마이페시아, 피나테드, 네오다트, 자이가드, 두테드 이런 약들이 이제 쭉 순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약품에서는 이건 좀 제가 의외였는데요. 판시딜이 맥주 효모에서 판시딜 1위를 차지했네요. 마이녹시레스, 판토가가 이제 맥주 효모로는 순서대로 매출 순위를 차지했고요. 미녹시딜 제품으로서는 이제 바르는 마이녹실이 가장 매출이 높군요. 순위대로 일반 의약품 중에서 맥주 효모는 판시딜, 마이녹시레스, 판토가 이런 순이고 바르는 약은 마이녹실이 지금 순위권 안에 5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감률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상승하는 구조고 아보다트가 한 20% 이상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탈모 치료약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